안녕하세요. 오늘은 리드로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리드로그 영역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Select를 제외한 DML이라든지 DDL 같은 변경 사항들을 기록을 하는 곳이고요. 이 리드로그 영역은 크게 리드로그 버퍼와 리드로그 파일로 나뉠 수가 있는데, 메모리와 디스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처음에 리드로그 버퍼에 먼저 기록을 하고요. 로그라이터라는 녀석이 있어서 리드로그 버퍼에 기록된 내용을 리드로그 파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, 이 옮기는 타이밍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3초마다 한 번씩, 그리고 우리가 커밋을 날렸을 때, 마지막으로는 버퍼가 3분의 1이 찼다거나 아니면 리드 레코드의 용량이 1메가가 넘었을 때 버퍼에 있는 내용이 파일로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리드로그 파일은 온라인 리드로그랑 오프라인 리드로그, 다시 말해서 아카이브드 리드로그로 구성이 되는데요. 이 온라인 리드로그는 최소 2개 이상의 파일로 구성이 되고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기록이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 리드로그 파일이 기록이 다 찼다라고 했을 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. 이첫 번째가 재사용되기 전에 아카이브드 리드로그로 백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백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? 바로 복구죠.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데이터에 유실이 생겼을 때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보통 백업을 하잖아요. 이 리드로그 영역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뭐 디스크가 깨졌다거나 정전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리드로그 영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보통은 로그를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기록한다 이 순서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로그 파일에 먼저 기록을 하고 다음에 데이터 파일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 패스트 커밋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. 패스트 커밋이라는 거는 우리가 커밋을 날렸을 때 아까 커밋을 날리는 시점에 리드로그 버퍼에서 리드로그 파일로 기록이 옮겨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일단 리드로그 파일에 기록을 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완료가 됐다고 리스폰스를 일단 날려주는 거예요. 데이터 파일이 기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빠르게 완료를 주는 거를 패스트 커밋이라고 하고요. 로그 파일을 기록을 하는 게 데이터 파일을 기록을 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커밋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리드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든지 간에 맨 첫째 줄 중앙 자리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일반적으로는 되게 기피하는 자리죠, 거기가. 왜냐하면 강의 시간에 강사님의 질문 공격이 들어오기가 제일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 앉는 걸 되게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저는 일부러 거기에 앉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, 왜냐하면 그거를 역이용을 하는 거죠. 질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끈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나를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으로 밀어넣는 거예요. 약간은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왕 받는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다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맨 앞에 중앙자리에 보통은 앉는 편인데 그날도 거기 앉았었죠. 어김없이. 근데 그때 강사님이 리드를 RED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적으시고서 저한테 물어봤어요. 이게 뭐죠?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뭔지 몰라서 리도라고 대답을 했어요. 리도? 리도가 뭐지?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도라고 대답을 했는데 알고 보니 리드였어요, 그게.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면 그 상황이 조금 제 스스로에게 창피했나 봐요. 약간 굴욕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모르는 건뭐 부끄러운 게 아니고 배우면 되는 거니까. 아무튼 리드 로그에 대해서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고 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. 안녕.